1원으로 가격이 저렴해 식사 대신 붕어빵을 먹는 사람들도 많았다는데요. 여기서 잠깐! 재미로 알아보는 붕어빵 심리 테스트! 재밌겠네요. 여러분은 붕어빵을 어느 부위부터 먹나요? 머리, 머리! 전 지느러미! 머리부터 먹는 당신! 리더십 있고 우직스럽네요. 지느러미! 지느러미부터 먹는 당신! 상냥하고 차분하군요. 맞는 것 같아. 배부터 먹는 당신! 매사에 적극적이고 활동적입니다. 꼬리는? 꼬리부터 먹는 당신! 신중하고 섬세하네요. 반 갈라서 먹는 당신! 착실하며 두뇌 회전도 빠르네요. 머리가 제일 별로인데요? 그리거나 말거나 심리 테스트였습니다. 리더십이 있네요. 요즘 SNS를 뜨겁게 달군 붕어빵 가게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사람들이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것은 바로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붕어빵. 좀 큰데요? 이 안에 무엇이 들어가는가 하니 다진 우와. 채소와 소스 그리고 치즈가 듬뿍. 예사롭지 않은 이 붕어빵의 정체는 바로 피자 붕어빵이었습니다. 우와 맛있겠네요. 삶아서 으깬 고구마와 크림치즈를 양껏 넣어 구워낸 고구마 크림치즈 붕어빵은 고구마의 달콤함과 크림치즈의 풍미가 조화롭게 어울리는 이색별미. 이렇게 작고 귀여운 붕어빵 보셨나요? 한 입에 쏙 먹기 좋은 미니 붕어빵도 인기. 한국인이 좋아하는 매운맛, 입안 가득 얼얼해지는 매운 미니 붕어빵도 있고요. 꿀과 함께 먹으면 달콤함이 두 배가 되는 꿀 미니 붕어빵. 귀엽다. 소시지와 떡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일명 소떡소떡 붕어빵도 있고요. 향긋한 사과잼을 곁들여 먹는 사과잼 미니 붕어빵까지. 미니 붕어빵의 대반란. 붕어빵의 변신은 무죄라고요. 추운 겨울 줄까지 서서 먹게 만드는 마성의 붕어빵. 예나 지금이나 붕어빵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네요. 달고 맛있어요. 오뎅이랑 같이 파는 데 있으면 거의 현금 딱 꺼내 들고 사 먹는 것 같습니다. 딱 붕어빵은 딱 겨울에 딱 맞는 제철 간식인 것 같습니다. 겨울철을 대표하는 국민 간식. 붕어빵의 무한한 매력에 빠져보세요.